네, 홍종현 씨를 직접 본 거는 처음인데, 정말 정말 예의도 너무 바르고 또 현장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너무 많이 내서 제가 많이 오히려 배우면서 찍고 있고요. 또 저의 친구들은 정말 행복한 근무 환경이겠다며 네, 엄청 부러워도 하며 네, 너무 좋은 파트너를 만난 것 같아서 좋은 케미 만들어 가면서 열심히 찍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사실 저는 이제 소연 선배님은 워낙 잘 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캐스팅이 되기 전에 이제 먼저 캐스팅이 되셔서, 이제 캐스팅이 된 다음에 이제 저도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제 누나랑 같이 해본, 이제 작품을 해본 다른 배우분들이 굉장히 좋은 파트너를 만났다. 그리고 굉장히 걱정 없이 촬영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그때 누나를 이제 만나기 전이어서 무슨 소리지 하고 누나를 처음 만났는데, 너무너무 저한테 잘 해주시고, 챙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게 느껴질 정도로, 근데 또 재밌는 건, 이제 드라마 현장에서는 누나가 이제 극 중에서 저에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까칠하게 대하거나, 좀 이제 혼내기도 하고 약간 이런 장면들이 몇 장면 있는데, 이제 그런 정반대되는 장면들을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해내실 때 되게 재밌기도 하고, 또 그런 면에서 많이 배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누나랑 이제 많이 친해진 상황이고, 네, 앞으로도 더 친해질 거고 하면서, 현장에서 즐겁게 찍으니까 이제 케미는 제 생각에는 점점 더 좋아지는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즐겁게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훈 씨가 저희 작가님하고도 두 작품이나 같이 했었고 또 우리 감독님하고도 인연이 있어서 출연 요청 너무 흔쾌히 응해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다른 드라마를 하고 있음에도 네, 흔쾌히 너무 열심히 집에서 연습도 많이 하고 안경을 쓸까 말까 고민도 하고 열심히 해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물어봤어요. 혹시 질투할 거야? 라고 물어봤는데 네. 그래서 근데 본인은 절대 질투를 안 하고 무한 이해를 하겠다며. 네, 제가 꼭 질투를 하게 만들겠습니다.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분발해봐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배우라는 세계에서도 약간 질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그만큼 질투할 정도로 정말 케미가 좋고 좋은 모습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또